감사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교재가 212쪽이죠. 네, 212쪽에 이제 두 번째 이제 토지의 구분부터 갈 건데 어, 그 제목이 과세 대상 토지의 구분인데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고 어, 죄송한데 이제 고기부터 고기부터 쭉 넘겨 보시면 어디까지냐면 이 내용이 꽤 많아요. 음, 교재 223쪽까지인데. 여기까지는 웬만하면 좀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좀 내용이 많을 수 있는데,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을 위주로 한번 같이 한번쭉 정리해 볼게요. 자, 토지의 구분 갑니다. 요제는 212쪽에 <laughs> 자, 이 토지의 구분인데, 이 토지의 구분이 무슨 얘기냐면, <laughs>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재산세도 토지는 모든 토지가 모든 토지가 전부 다 과세 대상이 돼요. 즉 이제 모든 토지는 지적법상 28종의 토지인데 이 토지가 전부 다 과세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결국 뭐냐 구분한다. 이 구분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든 토지를 어, 토지별로 어, 차등과세 한다는 얘기예요. 차등과세한다. 그럼 결국 이제 차등과세한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 토지별로 결국은 세율을 달리해서 세율을 달리해서 세금을 나누어서 토지별로 과세한다 이거예요 근데 근데 제이 토지를 어떻게 나눌 거냐 어떻게 나누냐 이건데 나누는 방법은 되게 많은데 일단 첫째는 어, 토지의 용도의 용도 대체 이 용도가 어떤 용도냐 두 번째는 토지의 면적이에요 어떤 면적 등등에 의해서 땅을 나누어서 과세해요 어떻게 과세하냐 나누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이제 과세 방식 이런 과세 방식이 있어요 종합합산과세라고 해서 어, 일정한 토지를 다 합쳐서 한꺼번에 과세하는 방식, 이런 과세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일부만 합쳐요. 일부만 합친다 해서 별도, 별도 합산 과세라는 방식이 있고, 세 번째는 합치지 않고 뚝대서, 어, 토지 마다마다 과세하는 분리 과세 방식, 이세 가지가 있어요. 그럼 분명히 세율상 차이가 있다고 했죠. 이 밑에 다 나오겠지만, 종합합산 과세는 0.2부터 0.5%까지 과세가 되고, 별도합산은 0.2부터 0.4퍼센트가 되고 얘는 자 4퍼센트인 것도 있고요 0.2퍼센트인 것도 있고 0.07퍼센트인 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구분되는데 근데 제가 어떤 토지냐 그러면이제자 보죠 첫째는 이제 종합합산인데 모두 합쳐서 과세한 땅은 그 토지 중에서 나대지거나 혹은 나대지의 성격 이 있는 것만 다 모은 거예요. 모아서 한꺼번에 과세를 해 거고 두 번째 별도합산은 일부만 합치는 건데 어떤 토지냐? 빌딩용 토지예요. 빌딩용 토지 아니면 기타 뭐 사업용 토지, 기타 사업용 토지가 이 해당돼요. 자 이제 합치지 않고 토지별로 이제 얘는 각각 각각 과세데 첫째 4인거 대표적인 거이 골프장이 골프장. 골프장. 그럼 제가 취득세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이 골프장은 일단 사치성 재산이니까 높게 과세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0.2%인 건 있다 보기 때 공장용 땅, 공장용지입니다. 공장용지가 이해당하고, 0.07%인 거는 농지 같은 거예요. 농지라든가, 아, 목장 같은 겁니다. 그럼 이 토지를 잘 보시면, 이제 잘 보시면, 자, 이렇게 보면 더 쉬울 거예요. 일단 기본적인 과세 방식이 이게 나대지요. 예 나대지. 나대지는 아까 무슨 것같입니까 종합, 합산 것 같은데, 그럼 나대지는 무슨 땅이에요? 현재 토지가 특정 용도에 쓰이고 있다 안쓰이다 쓰이고 있지 않죠. 즉, 토지가 놀고 있는 건데, 요거에 비해서 토지의 용도가 강해요. 토지의 사용 용도가 있으면 세금은 점점, 점점 낮게 갑니다. 즉, 나대지가 아까 0.2부터 0.5까지인데, 자, 이건 아무것도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이 토지가 용도가 있대요. 어떤 용도냐? 농지였다. 자 그럼 농지는 알다시피 매는 어떻게 해요? 갈기고, 짓기고, 엎어지고, 제껴지고 하죠. 그럼 나대지보다는 토지의 어떤 쓰임새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넌 어떻게 해? 넌 너, 얘보다 세금을 조금 걷자. 0.07%만 걷겠다. 이런 얘기예요그 다음에 반대로 자 그럼 쌤 골프장도 용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있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골프장은 어떻게 해? 얘는 아, 사치성 재산이니까 에이 무조건 높게 가자 취득세도 높았는데 재산세도 높게 높게 과세 하자 그래서 이렇게 토지별로 극과 극으로 과세를 때리는게 요게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되는 거예요 대신 아무 용도는 무슨 과세? 종합합산과세가 되고 네, 두번째 네, 별도합산인데 쉽게 빌딩용땅만 생각해봐요 아까 분명히 나대지는 아무 그것도 안 하고 있는 땅이고 농지는 막 엎어지고 제껴지고 해요 근데 요 빌딩용 땅은 상상만 합니다 자 빌딩용 땅은 이제 별도 합산인데자 빌딩이 있고 빌딩을 받치는 토지가 있어요 그럼 이 빌딩용 땅은 결국은 뭐하는 거예요 빌딩을 떠받들고 있지 그죠 그럼 나대지에 비하면 이제 상식에 상상해요. 나대지에 비해서는 좀 힘듭니다. 건물을 떠안고 있으니까. 하지만, 농지같이 그렇게 맨날 엎어지고, 제껴지고는 안 해요. 그럼, 나대지보다는 쓰임새가 있지만, 농지보다는 뭐, 그닥 쓰임새는 없죠. 그, 어쨌든, 나대지보다 있으니까, 너는 어떻게, 얘보다 좀 낮게 걷자. 0.2부터 0.4까지.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토지에 쓰임새가 있으면, 그만큼 세금은 낮게 가는 거고, 없으면 점점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메뉴에, 자, 봐요. 제목 봐요. 자, 토지의 구분 밑에. 재산세 과세 의 대상 토지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이 소유한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구분 즉 분리 과세 또는 합산 과세에서 토지의 이용 상황 등에 의해서 분리 과세 대상이나 종합 허산 과세 대상 별도 합산 대상으로 구분해서 차별적으로 과세한다 즉 전부 다 세율을 달리해서 각각 과세를 한다는 얘기죠 그럼 1 번부터 갈게요 자 첫째 1번 제목 뭐예요 분리 과세 대상인데 자 볼게요 <laughs> 자 보면 이건 무슨 얘기냐. 자, 첫째입니다. 첫째가, 자, 분리과세. 얘는, 아, 합치는 게 아니고, 토지별로 각각, 토지마다마다 세금을 걷겠다는 거죠. 근데 이 분리과세 목적은 두 가지예요. 높게 과세하든가, 낮게 과세하든가 해서 크게 둘로 나눕니다. 첫째는 고율과세 목적도 있지만, 둘째는 저율과세 목적, 아, 둘로 구분해요. 그래서 이제 첫째 다시, 일반화 보니까 0.07%입니다. 저율과세.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해당 토지 금액의 0.07%가 세금이 되이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죠. 어떤 토지가 있고 이 토지의 금액이 1억이었다. 그럼 여기만 곱하기 0.07%하면 세금 이 얼마? 꼴랑 아, 7만 원밖에 안 나와요. 엄청나게 싼 거죠, 엄청나게. 그럼 어떤 토지냐 이제 1번. 자, 이런 토지 농지. 농지 자, 농지 같은 건 이제 정부가 이제 혜택을 준다 이거죠. 그럼 이때. 농지가 뭐가 있냐, 세 가지가 있어요. 전, 답, 과수원 이세 가지가 농지가 돼요. 절대 여기 목장은 포함되지 않고요. 그밑 다시 농지는 소유한 자가 개인인지 소유한 자가 법인이나 단체인지 요걸 구분해요. 그래서 개인이냐 법인과 단체나를 구분해요. 다시, 그럼 여기서 보통 저희 시험에 요 개인 게 중요합니다. 개인 게. 그럼 다시 개인의 농지가 0.07%잘 봐요. 이제 분리과세 토지가 될 수도 있지만 여차하면 나대지도 둥갑이 돼서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이게 바뀌기도 해요. 아니 하나만 하지 왜두 개냐 이건데 자그 목적은 이 이유는 이거예요. 자 그럼 아까도 얘기했죠 토지는 어떤 용도라든가 면적 갖고 구분한다 했죠. 그럼 자 농지는 뭐하는 땅이에요? 용도가 농사 짓는 땅이에요. 그럼 그 해년도 6월 1일 현재 농사 짓면돼요 영농에 사용이 돼야 돼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올해 6월 1일 날 가보니까 얼릴레 농사 안 짓고 있네. 농사 안 지면 그 땅은 무조건 나대지도 못한 거예요. 이런 거죠. 어~ 저희 아버지 연세가 87세 그전뭐다황뭐 그렇죠? 얘기해서 다할 거예요. 그죠. 어~ 극히 정상은 아니죠. 그죠? 병든 노인. 예. 실제 지병이 많은 노인인데. 자 저희 시골 가면 저희 아버지 앞으로 된 농지가 많아요. 실제로 논도이고 있고, 밭도 있고 많은데 이 양반이 병이 있어서 농사를 못 지어요 못 지면 이 땅은 풀만 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등기부상이되건 토지대장이 되건, 토지 되건 농지다곤 되어 있지만 실제 농사를 안 지면 이 땅은 세법상 뭐로 본다는 얘기예요? 나대지로 봐서 종합합산과세 세금 엄청 많아요 최저가 0이에요 최저가 0이 그럼 아까 농지는 0.07%인데 이게 농사 안 돼서 0.2만 돼도 세금이 얼마? 졸지에 20만 원이에요 그럼 이걸 누가 냅니까? 제 아버지가 내요? 아니요 아버지는 요즘은 더 낫네요 무조건 뭐 나오면 전부 풀러요 뭐 집에 뭐 전기요금이고 뭐가 나오면 다불러요야 와봐라 그럼 가면 가면서 가면 쑥 뒤밀어요 이게 뭐냐 안 보인다 안 보이게 왜안보여안 보이면 밥은 어떻게 잡숴요다 응? 보이면서 그얘기도 무슨 얘기게 뚜욕 뛰면서 이거 안 보이는데 이거 뭐냐 이거 그 얘기는 보여요 네가 내가 이거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가서 촌에 가서 농사를 집니다 실제 왜? 요거 안늘다고 <laughs> 그래서, 일단 농사 어야 돼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또시일 건, 그럼 농지가 대신 있을 곳에 있어야 돼요. 어디? 촌에. 그래서 군 지역이 있든가, 혹은 도시 지역 밖에 있어야 돼요. 밖에. 그래서 군 지역이나 도시 지역 밖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이 농지가 어디? 도시 지역 안에 있었다. 도시 지역 안에 있으면, 이건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무조건 나대지가 돼요. 그럼 도시 지역이 어디냐? 이건 공법하고 똑같아요. 어, 상업 지역, 상업 지역, 또 어, 공업 지역, 또 주거 지역 이런 지역은 농사를 저도 세법상 인정 안 해줘요. 예를 들면은 뭐이 어, 근방에 혹시 농지 있나요? 없죠. 이 동네는 어, 거의 뭐 상업 지역이거나 주거 지역일 테니까 그럼 이 지역은 나대지가 있고 여기다 농사를 저도 아무 의미 없다 이거죠. 하지만 그게 도시 지역이어도 그 지역이 부득이하게 농사밖에 못 짓는다. 즉 개발 제한 구역이 됐다든가 혹은 녹지 지역이 되면 이땐 다시 세법상 분리 과세가 가능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결국은 농사를 지면서 농지가 군 지역에 있든가 도시 지역 밖에 있든가 개발제한구역에 있든가, 녹지지역이 있든가 해서, 이런 지역에 있으면, 세법상 0.07%가 되지만 대신 농사를 안 져요. 안 짓는다든가,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이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나대지가 돼서 종합합산과세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갑니다. 법인과 단체인데, 자, 이 회사가, 회사가 농지가 있다. 이런 원칙은 전부 다나대지예요 어그 흔한 예로 이제 삼성전자가 농지를 갖고 있다 이 말돼요. 삼성전자는 전자회사지 농사짓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과 단체는 농지가 있어도 무조건 나대지도밖에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예외가 있는데 자 예외는 분리과세 가능합니다. 언제 그 법인과 단체가 농업이 주업일 때이 농업이 농사짓는 게 주업이라면 이때는 분리과세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볼게 농지. 자1번 갑니다. 자 농지. 자 전답 과소이죠1 번. 자 개인소유 농지에요. 땡땡. 자 전답 과소입니다 그래서 과세 기준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한 농지는 분리 과세 대상이 된대요. 그래서 맨 밑에 박스 봐요. 도표보면자 농지가 군 지역에 있대요. 그 밑에 도시지역 밖에 있대요. 그 밑에 개발제한구역에는 녹지지역이 있대요. 그럼 옆에 무슨 과세입니까? 분리과세. 하지만 농지가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이 있으면 무조건 나대지게에 대해서 무슨 과세? 종합합산과세가 됩니다. 다만 반드시 농사짓는다는 조건은 붙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다시 그표 네모 위에 봐요. 그 박스 위에 보면 자개인수유농지에서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개인의 자격여부와는 관계가 없어요. 저희가 아,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양도세는 무조건 작용을 해야 돼요. 하셔야 되지만, 요 재산세에서 농지는 그냥 농사만 지문되는 거죠꼭 거기서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 경작할려건는 없어요. 그냥, 아, 누구든지 농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측 페이지 가볼게요. 두 번째 메뉴얼번 이번에. 법인과 단체가 소유한 농지예요 자, 보니까. 법인 소유 농지는 원칙이 뭡니까? 종합합산과세 대상이에요. 그래서 박스 보니까, 원칙, 종합합산과세 대상이다. 다만, 예외가 밑에 하나 둘셋네 다섯이죠. 요다섯가지 법인과 단체 것만 분리과세입니다. 그럼 음 첫째. 자, 농지법이다른자또 하나 드릴게요. 농업법인,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예요. 농업법인. 자, 두 번째. 한국농어촌공사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한 농지예요. 자, 세번 사회복지사업자입니다. 사회복지사업자가 소유한 농지예요. 자네 번째 법인이 매입 관청한 농지입니다 법인이 매입 관청한 농지 다섯 번째 종중이 소유한 농지 요 그래서 요 다섯 가지에 대해서만 분리과세한다 그럼 결국은 이 법인권 원칙에 다 구성가 돼 전부 다 종합업산이지만 이렇게 예외 일부 농지만 분리과세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이게 농지개념이고요자 이제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 두 번째 목장이에요 목장 일단 목장인데 일단 목장은 전제 조건이 가축이 있어야 돼요. 일단 가축은 있다는 전제하에요. 왜냐면 목장인데 어 목장인데 가 보니까 가축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목장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세법은 공부상 지목이 아니고 어떤지 지목, 뭐 사실상 지목 항상 이 사실상 지목을 갖고 따지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이 안에 가축이 현재 어, 생육되고 있어요. 가축을 키우고 있어요. 가축을. 가축이 좀 이상하네요. 어 아, 이거 뿌들 이 잡히다 뿔들 이 가축이에요. 이 소요, 소, 소. 이게 가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자, 있는 상태예요 있는 상태에서. 그럼, 목장도 마찬가지. 목장도 0.07% 분리과세 토지가 될수 있지만, 목장도 여차하면 나대지가 돼서 이제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언제가 분리과세고, 언제가 나대지가 되냐. 일단, 가축이 있어요. 있는 상태에서, 상태에서, 법이 정한, 법이 정한 기준 면적 이내가 되면 세법상 0.07%가 되지만, 어, 법에서 정한 그 기준 면적을 초과했다. 초과하면 이 초과된 부분은 나대지로 봐요. 극단적인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 있으냐면 제가 이제 어제 그저께, 그그저께인가요 일요일날. <laughs> 그런 날 아주 참 고생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자동차를 끌고 저 충청에 갔어요. 전라도 남원까지 갔다가 임실넘어 갔다가 막 운전만 해갖고 한1킬로서한4 5 0킬로 탔는데 아이, 많이 탔어요, 세 차갖고. <laughs> 그래서 이제 그왜 가게 됐냐면 이제 저희 이제 그 마누라의 남동생의 애들을 받아라고 해갖고 <laughs> 그큰 놈이 이제 초등학교 나이고 작은 놈이 이제 다섯 살인가인데 아딱 힘나네요. 어쨌든 얘네를 데리고 이제 남원까지 갔죠. 가서 이제 어뭐 춘향이 마을 구경 시켜주고 오다가 이제 이렇게 어떤 목장 같은 데를 갔어요. 갔더니 면적은 한 500평 정도 돼 보여요. 500평 정도 돼 보이는데 요 안에 이제 소가 있어, 소가, 저 소가 이제 있었어요. 저 소가 딸랑 두 마리가 있던데. 이거 목장이라고 할수 있다 없다. 500평 토지에 젖소가 풀을 뜯어 먹고 있는데요, 목장이라고 볼수 있다 없다. 볼수 있어요. 가축이잖아요, 가축, 가축.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논란은 그죠. 그래 그럼 가축이 목장은 본대 보는데, 보는데 그럼 야 그럼 500평을 다 목장으로 인정해주나? 야 그러면은 막말로 계속 그럼 송아지 쬐끔만거한 마리 있고. 이 토지 가5 0 0 0 평이어도 그 목장이 되겠네. 맞잖아요. 가축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럼 가축이 있으면 목장은 많은데, 그렇다고 이 전체 면적을 무조건 다 목장으로 보는 건아니라 얘기예요. 그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냐? 세법에 가면요. 이 가축의 종류마다마다 사육할 수 있는 최소 기준 면적이 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럼 그 면적 대비해 갖고 그 면적까지만 분리고 하던데 이런 얘기예요. 그럼 소 같은 경우는 저소 같은 경우 는 한두 당 세법상. 약1 0개 8평이라고 돼있다가 합어요 8평. 그럼 몇 마리를 키우냐? 두마리를 키우지. 그럼 두마리를 곱하기 8평. 그럼 몇 평이에요? 16평. 그럼 이 계산된 16평만 목장으로 봐서 무슨 과세? 분리 과세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초과된 부분은 목장이지만 목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사육되는 가축의 발일수 곱하기 세법상 면적을 따져서 면적인의 초과를 따져요. 대신 얘도, 이제, 있을 곳이 있어야 돼요. 첫째, 군 지역이 있어야 한다. 둘째, 도시 지역 밖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마찬가지, 얘가 도시 지역 안에 있었다. 도시 지역 안에 있으면 무조건 나대지 종합상이 돼요. 다만, 얘가 다시 무슨 지역? 개발제한 구역이었다. 녹지 지역이 돼요. 이거 똑같아요, 농지하고. 도시 지역 어디? 상업 지역. 또, 공업 지역. 또, 주거 지역. 이런 적은 무조건 세법상 나대지도밖에 볼수 없다. 그럼 결국 농지와 목장은 같아요 같은데 다만 차이점이 농지는 농사를 짓냐 안 짓냐의 차이점이고 목장은 면적이내인지 면적 초과인지만 각각 구분이 되면 되겠죠. 자복게요일번 목장입니다. 자 이백십삼 쪽의 중간인데요. 자 개인이나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되던 도시 지역 안에 개발제한구역과 녹지 지역과 도시 지역밖에 목장 용지도서 어, 과세 기준일 소관해의 직전년도. 이건 전년도를 갖고 따줍니다. 기점으로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 기준을 적용해서 계산된 면적 범위 내에서 분리과세한다. 그래서 맨 밑에 박스 보니까 자군 지역이 있대요. 자혼개발지한구역이나 녹지 지역이 있네요. 이때 면적인에는 0.01을 초과되면 종합합산이에요. 하지만 이 목장이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에 있었다. 이때는 무조건 볼거 없어요. 무조건 전부 다 무슨 과세?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가 된다라고 할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 목장이고요. 자, 넘겨볼게요. 세 번째 겁니다. 3번. <laughs> 자, 3번에 보면 208조 상단에 자, 임야가 나오지, 임야인데. 임야가 뭐예요? 임야. 산. 아, 산. 산이 산. 산인데 임야는요, 원칙이, 원칙이 종합합산대상 토지예요. 나대지예요. 하지만 예외가, 그 예외가 분리과세 가능한데 어떤 거냐, 그 책에 나와 있는 거지. 지금 현재 책에 나와 있는 그것들만 분리과세 임야가 돼요. 자, 볼게요. 일단, 임야는요, <laughs> 원칙이 종합업산과세요.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임야만 뭐한다 분리과세 대상에 대해서 1번부터 우측에 12번까지 있는데 요걸다볼 필요는 없어요. 다볼거 없고 이제 체크만 할게요. 일단 1번 갑니다. 1번 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자 빛줄 특수 산림지구로 지정된 임야 고거 특수 산림지구로 지정된 임야 자 체크하고요. 그다음에 동고담이 바로 3번갑니다 체크합니다. 자연공원법이 수정된 자에 써 있죠? 자연환경지관의 의미야요. 자연환경지관의 의미야. 자 4번도 체크합니다. 종중이 소유한 의야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의야 5번도 체크합니다. 끝에 있어요. 개발제한구역안의 의야 개발제한구역의 의미야. 자 6번도 체크합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역 중 어디? 제한 보호구역 안에 임야합니다 제한보호구역은 임해 임야. 그래서 그렇게, 그까지 체크. 그럼 체크한 게 1번,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6번. 그거만 보십시오. 나머지 거는, 뭐, 7번 도로법, 8번 철도안전법, 9번, 이게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요, 지금 체크된 것만 임야하는 보면 돼요. 그래서 그임야는 자, 무슨 과세다? 분리과세 해준다. 그렇게만 정리합니다. 자, 여기까지 가0.07% 이제 과세 대상이 된 거고요. 네, 두 번째 볼게요. 2번. <laughs> 자 우측이 215 쪽이 2번 요 번이 몇 퍼센트예요? 0.2%좀 높아졌네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가 0.2% 0.2% 마찬가지 저율과세입니다. 저율과세 자 첫째 뭐가 나오냐? 첫째는 공장 용지예요. 공장 땅입니다. 공장 용지인데 일단은 어, 저희 법은 마찬가지 공장이 이제 어디에 있느냐? 공장이 위치한 곳이 어디냐? 어디에 공장이 있냐 이건데. 첫째, 이 공장이요. 자, 군지역에 있대요. 군지역. 혹은 산업 단지에 있대요. 또는 공업 지역에 있대요. 공업 지역. 또 둘째, 공장이요. 주거 지역에 있대요. 오호. 또 상업 지역에 있대요. 이런 지역에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때 자, 둘 중에 공장이 어디 있는 게 원칙일까요? 그죠? 위에 있는 게 맞죠. 그죠? 밑에 있는 건좀 이상한데 어쨌든 여기는 게원칙이에요 원칙. 그래서 이 공장도 여기 원칙이면 법에서 정한 기준 면적 이내 부분은 세법상 분리과세를 해줘요. 0점이프론데고 그 면적을 초과하면 똑같아요. 초과된 부분은 나대지가 돼서 종합 합산과세 대상이 돼요. 그럼 얘는 또뭔 얘기냐? 아까 목장하고 유사한데요. 자, 공장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공장용 땅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공장은 음, 저희 세법의 내용보다는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장의 업종마다 이 공장의 업종마다 이 토지 면적의 제한이 있어요 세법상도 있지만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업종마다 토지 면적의 제한이 있다 그럼 얘 같은 경우 자 쉽게 얘가 신나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신나 현재 쓰이는 토지가 1000평이라고 합시다. 예, 쓰이는 게 1000평이에요. 근데 이 업종에서 보니까 신나 공장은, 어, 토지 면적이 800평까지만 맥스로 인정, 800평까지만. 그러면, 그 계산, 그 인정된 몇 평? 800평까지만 세법상 뭐 해주고, 분리과세 해주고, 나머지 초과된 몇 평은? 200평은 공장으로 쓰고 있어도, 어, 공장용 땅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서 얘도 면적까지만 이내까지 혜택이고 초과된 건 무조건 뭐요? 나대지가 돼요, 나대지가. 자두 번째 이제 조심할 게 이거예요. 공장이 있는데 허허 말도 안 되죠. 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이나 아, 하나 더 녹지 지역도 있어요, 녹지 지역. 이런 지역에 공장이 있다 참 이게 회계망치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역에 공장이 있다고 한다면 세법상 이거는 공장도 안 봐요, 안 봐요, 안 보고. 일반 빌딩 일반 건축물로 인정해요 일반 건축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인정해서 이때는 법에서 정한 어, 기준 면적 이내가 되면 빌딩용 땅으로 보기 때문에 요땐 별도 합산과세 그래요 별도 합산과세 하지만 그 면적을 초과했다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어, 초과된 부분은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건좀 조심해야 돼요. 부분은 자, 볼게요. 공장갑니다. 자, 215쪽 나오죠. 공장 용지입니다. <laughs> 자, 박스 보니까 군 지역 있네요. 면적 내 분리 과세 초과되면 종합합산 과세요두 째, 산업단지에 있네요. 역시 면적 내 분리 과세 초과되면 종합합산 과세요세 번째, 공장이용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녹지 지역에 서대쭉 보니까 면적이네. 무슨 과세? 별도? 합산과세고, 초과되면 똑같아요. 무슨 과세? 종합? 합산과세? 대상 토지가 되게 됩니다. 다음은 동그라미 2번. 이래 시 지역의 공장으로서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내소재하지 않고 어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있으면, 자, 나와있죠. 공장이 아닌, 자, 뭐로 본다? 일반 건축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예외적 규정도 정리해봤고요 자, 이제, 화두 1번 갑니다. 두 번째, 이제 주택이나 산업 공급용 토지인데, 자, 2번은, 제목을 굳이 붙이면, 붙이면 어, 기타 공급용이에요. 근데 기타 공급용 토지인데, 종류가 엄청 많을 거예요. 이게 종류가 뭐, 한두 개도 아니고, 되게 많아요. 1번, 2번, 넘기면 3, 4, 5 이렇게 해갖고, 여기 어디까지 나와 있냐면, 고티페이지, 그 217쪽에 보면 동그라미 27번, 어, 218쪽에 보면 동그라미 25, 25번까지네요. 있 근데 이게 실제, 그 법조문에 가면 38번까지 있어요. 근데 그다음 빼놓은 건데, 나머지 안 적은 것도 필요 없어요. 그럼 얘도 이몇개 체크만 할게요다볼거 없어요. 자, 일단 다시 215쪽 갑니다. 215쪽. 에 1번. <laughs> 자, 1번에 동그라미세요. 한국 토지 주택 공사 동그라미세요. 한국 토지 주택 공사 동그라미시고. 2번. 염전. 염전 동그라미세요. 염전. 그 다음 에 넘겨봅니다. 넘겨서. 6번 책의 6번. 공유수면 매립비에 관한 법률돼 있지. 그래서 조금 공유수면 매립관측도 있어요. 공유수면 매립관측. 7번에 보면 첫째 줄 중간에 있어요. 주택 건설 사업. 주택 건설 사업. 이거 체크합니다. 오른쪽 페이지 211쪽에 동그라미 17번이에요. 17번.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 그다음 밑에 쭉 내려와서 22번입니다. 22번 끝에 가면 터미널, 터미널도 있죠. 터미널 됐습니까? 그다음에 24번 또 끝에 개발사업에 제공한 토지. 24번 끝에 개발사업에 제공한 토지. 그 정도만 좀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 그 체크된 것만 보시면 되고 체크 안된건 굳이 볼 이유는 없습니다. 그 체크된 토지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까지 0.2%에요. 자, 넘어갑니다. 218쪽에 네, 세 번째. 요번에 몇 퍼센트에요? 4%입니다. 4%. 여기도 적을게요. 몇 프로? 4%. 어, 상당히 높네요. 농지는 0.07을, 공장 땅0점인데요번4% 무슨 과세? 고율 과세, 고율 과세. 딱두 개밖에 없어요. 무슨 땅하고 무슨 땅하고. 골프장. 또 무슨 땅? 고고보락장. 이두 개, 두 개. 그래서 골프장하고 고급부닥장 이두 토지만 고율 분리 과세 토지가 돼요. 절대 여기에 별장이나 고급 주택 있으면 안 돼요. 딱두 개입니다. 골프장하고 고급부닥장 이두 토지만 고율 과세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분리과세 토지는 다 했네요. 그래서 이제 고있인데뭐내용뭐볼거 없고 골프장하고 고급 보락장도 있다. 뭐 내용 보시면 되고. <laughs> 자, 이제 큰2번 갑시다. 218쪽에 큰2번 별도 합산 대상으로 갑니다. 두 번째. <laughs> 자, 별도 합산인데 이건 어떤 땅이냐? 두 가지 두 가지. 빌딩용 땅도 있고요. 빌딩용 땅도 있고 기타 사업용 땅, 빌딩이나 어, 사업용 토지 둘로 구분합니다. 자 이제 그중에 첫째, 첫째, 자 빌딩용 땅부터 보죠. 빌딩용 토지, 빌딩용 토지. 자 빌딩용 땅도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법에서 정한 기준 면적, 기준 면적 이내가 되면 별도 합산과세를 하고. 법에서 정한 기준 면적을 초과한 초과분이 있으면 이 초과된 부분 나대지요. 종합 합산과 세하게 돼요. 그럼 얘도 뭐냐? 자, 아까 공장용 비스무리에요. 이게 빌딩용 땅이에요. 빌딩이고 땅이 있어요. 자, 그럼 얘도 법에서 허용한 면적 범위 내 이런 면적 범위 내까지만 별도 합산이 되지만 초과된 부분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 무조건 뭐예요. 나대지요.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수 있는 게 있죠. 아까, 잘 봐봐요. 목장도 초과되면 무슨 과세? 종합합산과세. 공장도 초과되면 무슨 과세? 종합합산과세. 빌딩용 땅도 초과되면 종합합산과세. 그럼 저희가 뭔지 몰라도 농지 빼고요. 농지 제외하고 무조건 면적이 초과되었다. 즉, 정상적인 면적보다 오바되었다는 말나오면다 나대지, 전부 다. 요거 하나만 알고 있어도 문제 다 풉니다. 자, 아, 그러면 먼지보다 농지 빼고 해간 초과되었다말 나오면 다 무슨 과세? 종합 합산 과세. 초과안 되면 무슨 과세? 다분리과세요 요거 빼고, 빌딩 용땅 빼고, 얘만 면적이 낼때 별도고, 얘 빼고는요. 무조건 이내자가 붙으면 다 무슨 과세? 다분리과세입니다 그래서 항상 초과 되면 다 나대지. 종합 합산 과세가 된대요. 자, 보질 번. <laughs> 2 1 8쪽에 자, 중간에 2번, 1번이에요. 일반 영업용 건축물이에요.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요 상가나 일반 영업용 건축물 상업용 건축물의 부수 토지로서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가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이 돼요. 이때 그 면적을 초과한 땅은요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 건축물 기준 면적은 그 건축물 바닥 면적에 밑에 용도지역별 배를 곱한다. 이거 알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면적 내에부슨 과세 별도 합산 초과된 부슨 과세 종합 합산 과세한다. 면적 따지는 거 나중에 이제 문제 풀때 다시 보고요. <laughs> 자 이제 219쪽인데 두번째 갑니다. 중간 밑에 2번 2번 자 일반 건축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도 보는 토지인데 그게 뭐냐면 그 이제 두번째 기타 사업용 토지예요 기타 사업용 토지에서 사업과 관련된 이 사업용 토지인데 얘도 종류가 꽤 많습니다. 그럼 얘도 다 볼건 아니고 체크만 할게요. 자 1번 갑니다. 자 1번에 이제 그 고... 누수 일본에 보시면, 음, 음. 차고, 차고. 쭉 보면, 뭐, 여기에 자동차 운송사업 해갖고, 셋째 줄 중간에 있죠? 차고입니다. 차고. 차고. 2번에, 자, 세 번째 줄 중간에 가면 있어요. 주기장 또는 5개 작업장. 주기장 또는 5개 작업장도 있죠. 자, 넘겨서 3번 갑니다. 3번에는 중간에 있어요. 운전학원입니다. 운전학원. 운전학원. 4번의 첫 제출 끝에 있어요. 야적장. 야적장입니다. <laughs> 5번의 첫 제출 중간에 있어요. 자동차 관리 사업. 자동차 관리 사업. 6번의 첫 제출 끝에 자동차 성능 및 안전도. 자, 7번의 첫 제출 끝에 물류 단지. 자, 8번의 세 번째 줄 앞에 있어요. 레미콘 제조. 어, 두째로 끝에 붙어있는 레미콘 제조. 자, 9번에 세 번째 줄 중간 앞에 있어요. 운동시설, 운동시설. 자, 10번은 제가 좋아하는 곳이에요.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입니다. 자, 우측에 11번,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12번, 중간에 있습니다. 법인 묘지. 법인 묘지. 자 13번 요게 문제인데요 요게 문제인데 일단 읽어볼게요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종 자 나오지 비출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입니다 아까 저기 임야가 임야가 원칙은 무슨 과세고 종합합산 과세고 일부 임야는 분리 과세한다 했죠 근데 요 임야만큼은 무슨 과세 별도 합산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임야인데도 뭐가 없었다 원형이 보존된 이면라고 하면 무슨 과세 이런 그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가 된다고 해요. 열대 번째입니다. 끝에 있어요. 종자 생산용 토지입니다. 뭔 토지죠? 종자 생산용 토지 같은 것도 있다. 끝 그까지만 아그 키워드 정도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중간인 이백1십일쪽에 중간 밑에 과로3번 이제 건축물의 부속 토지 중, 자 221쪽 중간 밑에 있어요. 과도 3번. 건축물의 부속 토지 중 별도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예요. 그럼 얘는 또 뭐냐. 어, 분명히 토지는 과세 방식이 세 가지였어요. 종합 합산, 별도 합산, 분리 과세 세 가지예요. 그 중에서 별도 합산서 제외한다. 그럼 남는 과세 방식이 두 가지죠. 뭐하고 뭐하고 종합 합산 과세 아니면 분리 과세입니다. 그럼 그 3번은 뭐냐 결국은 건축물은 건축물인데 건축물이 뭐 이렇게 생겼건 이렇게 생겼건 간에 건축물용 땅인데도 불구하고 별도합산과세를 하지 않는데요 그럼 무슨 과세? 종합합산과세 아니면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대체 어떤 땅들인데 제가 1번 볼게요 자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아까 봤잖아요 공장 땅은 원칙이 뭐 예외도 있지만 원칙은 요 지역에 있어요 그럼 얘는 뭐 공장도 뭐 이렇게 삐쭉삐쭉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네모난 것도 있었거든요 그럼 저희가 건축물 중에는 어쨌든 지붕이 있고 벽이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럼 얘도 공장도 그럼 지붕이 있고 벽이 있으니까 얘도 건축물인데 그럼 얘는 건축물이어도 공장이라는 특성이니까 면적이나 분리에 초과되면 종합과세하는 거지 별도 합산과세가 될 여지는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이번자 사치성 건축물 골프장에도 건물이 있어요 고거부답전도 건물이 있어요. 근데 얘는 어차피 사치성이니까 무조건 높게 세금을 과세하는 거지 이걸 낮춰서 어 조금 과세하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 됐죠? 자,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는 조심해야 돼요. 3번은 어 얘하고 똑같아 일반 건물 맞아요. 그럼 일반 건물 맞는데 얘는 분명히 면적인의 별도 초과되면 이런 형태가 돼야 돼요. 근데 읽어볼게요. 자 일정과의 기준 미달 건축물의 부속 토지에요 땡땡 자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임 해당 부속 토지의 시가 표준액의 백 분의 이즉2입니다이 2, 미달사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 중그 건축물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속 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된다 그럼 얘가 뭐냐 이런 거예요. 원래는 면적을 따져서 면적 내 별도 초과되면 종합이익을 따져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뭔데? 건물이 너무 낡았어요 너무 낡았어요 어느 정도냐 자 토지 금액이 100이라고 할때 건물 금액이 토지 금액의 2%가 채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쉽게 그러면 건물 토지 금액이 10억 원이라고 가정할 때 건물 금액이 1900만 원밖에 안 간다는 얘기예요 실제 땅 값은 엄청 비싼데 건물 값이 속된 말로 뭐똥 값이 똥값 이러면 건물이 너무 낡았으니까 세법상 건물이 없는 거로 보자 이거예요. 그럼 건물 없으면 뭐만해요 땅만 남잖아요. 그죠 땅만 남으니까 무슨 땅? 나대지가 돼요. 종합 합산과세 대상이 된다 이거죠. 하지만 자 실제는 건물이 있다 없다 실제는 건물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 건물 바닥 면적은 빼고 이만큼은 빼고 제외하고 나머지 건다 나대지도 봐서 종합 합산 과세인데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보면 그 건축물 바닥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건 무슨 과세? 종합 합산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넘겨서 마지막 네 번째 메뉴 M 2 2 2쪽에 메뉴 4번이에요. 무허가나 위법적 건축물 토지예요. 그래서 불법이나 무허가 건축물은 전부 다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예요. 무조건 다 무슨 과세?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가 된다고 합니다. 라고까지 받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종합합산대상토지인데 이미 다 배웠어요 자 보죠 종합합산대상토지는 자 과세기준 현재 납세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분리과세토지 별도합산토지를 제외한 그런 것들 제외한 나머지 것들 나머지 것들 다무슨과세요종합합산대상토지예요 그래서 1번 자 실제 영농에 사용 안 한대요 2번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에는 농지목장이에요 3번 목장, 공장, 건축물 땅인데 면적 초과했대요. 4번,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예요. 5번, 방금 얘기했죠? 건물 금액이, 토지 금액이 2%가 안 된대요. 6번, 무허가, 건축물용 토지예요. 다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무슨 과세? 종합, 합산과세 대상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토지의 구분이 완벽하게 좀 돼야 되죠. 지금은 좀 생소하겠지만 여기 안 되면 다음 주에 종합부동산세 못해요. 반드시 이걸 좀 암기를 해 오셔야만 종합부동산세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예제 봅시다. 자, 우측에 223쪽이 예제 2번가 봅니다. 예제 <웃음> 2번인데, <웃음> 자, 재산세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한 것이다. 틀린 거 잘봐요. 1번 박스의 첫째, 종중이 소유한이면 분류 과세 맞죠? 2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해서 면허나 허가 인가받은 자가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에도 분리과세 맞습니다. 근데 조심할 게 터미널은 분리과세고요. 차고 하면 이는 별도 합산입니다. 그래서 터미널은 분리과세고 차고는 별도 합산과세가 돼요. 세 번째 자 읍면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면적 이내의 토지자 공장이 읍이나 면지역이 돼요. 쉽게 군지역인데 이렇게 군지역이 있으면 별도 합산이 아 무슨 과세? 분리과세입니다. 그래서 공장이 군지역이나 산업단지에 공업지역이 있는 상태에서 면적 이내가 되면 무슨 과세? 분리과세, 대상토지가 돼요. 네 번째, 자 건축법 등의 규정에 의한, 의해서 한 허가 등을 받을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쉽게 무허가입니다. 종합합산과세가 되죠. 5번. 방금 봤어요. 건물 금액이, 토지 금액이 얼마 2%가 채안 되는 경우지. 도 무슨 과세, 종합, 합산과세, 대상 토지가 됩니다. 그럼 결국 다몇 번? 그죠? 3번이죠. 3번. 별도가 아니고 무슨 과세, 종합, 합산과세, 대상 토지가 된다고 합니다. 자, 반드시 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이제 교재 204쪽에 세 번째 재산세, 과세, 표준으로 가볼게요. 이늘상 예, 이제 과세 표준 나오면 이제 그 뒤도 맞아 가요. 그 226주기에 곱하기 이제 세율 부분인데, 어, 재산세는요. 이 과세 표준 파트를 좀 신경 쓰면 되고요. 뒤에는 세율 이게 몇 퍼센트인지 숫자는 굳이 외우려 고하지 마세요. 그거 외울 거 없고 일단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어떤 내용적인 사항만 보시면 되지 굳이 뭐 얘는 몇 퍼센트다 이거 다 외울 거 없어요. 몇 퍼센트를 외우는 건 취득세하고 다음 주에 보겠지만, 양도세, 이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면 되고, 나머지 뭐, 재산세라든가 등록 면허세 같은 거는 이 퍼센트는 굳이, 굳이 암기를 안 해도 돼요. 일 복점. 자, 세금 계산인데, 결국은 이거죠. 모든 세금은 항상 과세표준이 나오면, 곱하기, 세율로 표시가 되고, 뭐가 나온대요? 산출, 세액이, 이렇게 계산돼요. 그래서 모든 세금 다 똑같다. 항상 뭐 곱하기 뭐, 과세표준 곱할 수 있다. 그럼 재산세는요, 이 과세표준이, 일단 정부가 고시한 가격, 시가표준액, 지난주에도 얘기했나 모르겠네요. 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어, 세금을 매겨요. 이걸 기준해서. 그래서 개인이건 법인이건 똑같아요. 그래서 개인, 법인 똑같이 항상 요 시가, 표준액을 기준 삼아서 세금을 매겨요. 개인 법인똑 같이 항상 요 시가 표준액을 기준 삼아서 매겨요. 근데 주의할 건 대신 시가 표준액을 한다는 아니에요. 그걸 기준 삼아서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삼아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떤 얘기냐? 자, 이제 부동산인데 쉽게 토지 건물 주택인데 그럼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일단 과세표준만 갑시다. 해당 부동산의 시가 표준액이에요. 여기에다가 곧바로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고 곱하기 예를 합니다. 뭔지 몰라도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걸 곱해요. 이걸 곱해서 곱해서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그래서 항상 재산세에서 부동산은 해당부동산의 뭐에다가 시가, 표준곱에뭘곱한다고요 공정 시장 가액비를 곱한대요. 원래는 과거에는 저게 없었어요. 과거에 그 DJ 때만 해도 저 공정 시장 가비표는 없었어요. 그냥 해당 재산의 시가 표준액 곱하기 곱바로 세율이었어요. 그땐 그럴만도 한 것이 자, 쉽게 농지라고 합시다. 아까 농지, 농지. 자, 농지가 이게 시세가, 시세가 1억이라고 하면 이때 당시에는 이 시가 표준액이 끼켜봐야 20% 2천만원대에서 2천만원대 실제 그래서 시세대비 20% 정도로 측정했어요 그러니까 2천만원 곱하기 0.07을 해봐야 세금 14,000원 밖에 안 나와요 1 4 0원 밖에 이렇게 밖에 안 나옵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DJ 다음 정부 차기 정부에서 차기 정부에서 어, 반드시 부동산 투기를 잡고 말겠습니다 해갖고 어, 재산세를 올렸어요 올렸는데 어떻게 올렸냐 세금 올리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 얘가 올라가든 얘가 올라가든 둘 중에 하나가 올라가면 세금 높아지죠. 근데 국가가 선택한 건 이겁니다. 시가 표준액이 너무 낮다. 낮으니까 이걸 높이자. 어떻게? 시세에 근접하게 가자. 한꺼번에 근접하게 하면 욕먹으니까. 그래서 시세에 한50% 정도 올리자. 가자. 이렇게 했어요. 그얼마니까 그럼 시가 표준액이. 5천 아니에요.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이 시세는 DJ따나 차기 전보다 시세가 똑같아요? 시세가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올라갔으니까 얘도 올라가겠죠? 그죠? 그럼 시세가 이렇게 2억만 할게요, 2억. 2억이 50%면 1억이를. 1억 곱하기 0.03원. 뭐 숫자, 금액에 짝지, 7만원, 7만원.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보니까, 어이구, 이게, 이게 지금 14,700원이니까 그렇지만 이게 140만원, 200만원, 아, 1 4 7 0 0 이렇게 해봐요. 욕먹겠죠. 그래서 국가가 다시 다시 아 이거 욕먹은 데안 된다. 그래서 높이는 거 어떻게 다시 낮추지 못하니까. 그럼 요렇게 다시 곱하자. 뭘 곱하자. 공정 시장가액 필요. 이게 얼만데? 이게 토지와 건축물은 70%로 70% 주택은 60%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게 아니고 이제 요걸 빼 볼게요. 요거 1억 곱하기 땅이니 얼마하고? 70% 얼마 나요? 7천만 원이죠? 이거 곱하기 세율 0.07 4만 9천 원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정시장 가입 필요 없는 거보다 없으면 7만 원인데 있는 상태로 때려보니까 얼마? 4만 9천 원밖에 안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나마 세금을 다시 거꾸로 후진시켰어요 후진시켰지면 어쨌든 종전보다는 어쨌든 세금은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실제 전에 그 얘기를 했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법을 바꿀, 처음에 법을 바꾼다고 했을 때는, 아, 그때는 뭐 촛불 집회가 없었으니까,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들 좋아했어요. 재산세를 이제 높인다라고 하니까, 전국에 사는 세입자는 물론이요, 25평대, 28평대 사는 주, 소형주택에 사는 그, 그 주택을 보유한 분들도 좋아했어요. 저 원래 그렇잖아요. 그, 저도 그렇지만, 저희 한국인의 특성이 남잘 되는 걸못 보잖아요. 남들 죽는다니까 좋아하잖아요. 아, 저 니네 이제 부자들 다 죽었어요. 근데 부자만 죽은 게 아니고 나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집이 있는 분들도 죽었지만 집이 없는 전세 사는 분들도 죽었지. 왜? 그지? 이게 세금을 올린다고 하니까 집주인들 이 이제 어떻게 했냐? 그래, 내가 재산세, 재산세 더 내고 손해 못 보니까 전세값 올릴게. 그래, 서 그때부터 문제가 된게 지금까지 계속 흘러온 거죠. 근데 이제 어차피 이제 요번에 뭐 최근에 어떤 분도 감옥에 가시고 했으니까 하는 얘긴데 그 그분이 감옥에 가시기 전에 누가 먼저 갔잖아요 그죠 그 동생 최모 씨가 먼저 갔죠 그죠 맞잖아요 그죠 이제 누구라고 이제 찍히니까 얘기하면 안 되니까 다알 거예요 근데 그뭐 국정 농단이나 뭐든 쭉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세법상 놓고 따지면 유일하게 국정 농단 못한 게 저희 부동산이요 부동산. 잘 봐봐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 최모 씨가, 뭐, 연설문도 거치고, 뭐 되고 다 있다고 했잖아요. 부동산에 관련해서만큼은 하나도 손댄 게 없더라, 이거에. 안된게 아니고 못 됐겠죠, 그죠? 왜, 역대 정부 그 누구도 못된 걸, 이양반이 손대갖고, 그게 진짜 안정화가 됐으면, 이건 국정농도 아니고, 상 줘야 돼, 상 줘야 돼요. 어. 나 같으면, 이 부동산 쪽에 좀 신경 쓸 거예요. 그 스포츠제도 만들지 말고, 응? 그, 글쎄, 부동산 어떻게 가격 안정시킨다는가. 어? 그러니까 제가 이 위치에 있으면 저도 마찬가지 해먹었겠지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대기업들부터 그래, 돈 받아. 돈 받아갖고, 공공임대 아파트를 겁나게 짓을 것 같아요. 그냥.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진짜. 저 그런 상담 해봤어요. 혹시 혹시 심심해갖고. 어? 이렇게 뭐, 어서 연탄을 고치는 게 아니고, 아주 착하게. 응? 대기업들로 하여금 다 돈을 막뭐 200억 300억 몇백억씩 얻어갖고 임대아파트 한15 8평 2 0평대를쫙쫙악는거예요 그냥 어? 롯데월드 높이만큼 그렇게 저놓고도 감옥에 갔을까? 순간생각에 생각, 맞어 혹시 <laughs> 자 이제 두번째 자 이제 선박과 항공기입니다 자 항공기 그렇게 하면 안되겠지 그죠? 자 얘는 그냥 시가표준액에 시가표준액 시가 표준액이에요 얘는 절대 공정시장 가입비를 급해지 시가, 표준액로 합니다. 자, 보면. <laughs> 자, 224쪽 가요. 매네 1번. 자, 토지와 건축물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자, 토지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을 현재입니다. 현재. 시가, 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이 뭘 급합니까? 공정, 시장가액 비율 곱한다. 그래서 밑에 공식 보니까 토지 건축물 주택의 시가 표준에 곱하기 뭡니까 공정 시장가액 비율로 돼 있어요. 그래서 위에 보니까 토지와 건축물은 100분의 70이요, 주택은 100분의 60을 적용합니다. 두 번째 이제 선박 관공기가 있는데 얘는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감가상각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얘는 별도의 공정 시장가액 비율로 곱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동산 쪽만 생각해요. 부동산 쪽만 항상 뭘 곱한다? 공정 시장가액비를 곱한다 근데 요게요 다음주에 보겠지만 종합부동산세도 이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한다고 나옵니다 즉이 공정시장가액비는 부동산보유세 재산세 하고 종합부동산세만 나오는 얘기지 그 어디도 안나와요 그래서 재산세 하고 종합부동산세는 항상 뭘 곱한다고요 공정 시장가액비를 곱해서 산정한다 이렇게만 좀 정리합니다 자 넘겨보죠 이제 2 2 6쪽이 세율갑니다 세율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이제 지금도 제가 그냥 보는 것만 보세요 이거 다볼거 없어요 일단 세율은 일단 첫째 퍼센트 퍼센트 정률 어, 세율로 적용해요 퍼센트 정률 세율로 되어 있고요 이때 이 퍼센트가 두 가지에 두 가지 첫째는 뭐가냐면 있 차등 차등 비례세율이 있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초과 누진 세율 두 가지로 구분해서 어 대부분의 재산은 거의 다 차등이에요. 대부분은 거의 다 차등비례세율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 다합니다 다만 일부 재산은 초과 누진세입니다. 그게 뭐이냐면 주택 종합 합산대상 토지 별도 합산대상 토지 세개세개만 3개. 초과 누진수에요 그럼 저희가 차등비 대상 이 뭐냐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얘는 뭐는 몇 퍼센트 이다요 그냥 대신 초과 누진은 몇 퍼센트부터 몇 퍼센트 까지입니다. 그럼 적어 볼게요. 그럼 주택의 경우는 0.1부터 0.4퍼센트 까지예요. 그 다음 종합부산은요 0.2부터 0.5%까지입니다. 별도합산형 0.2부터 0.4%까지 이렇게 해서 각각 각각 구분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세 개만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솔직히 저도 뭐 숫자 적어놨지만 숫자 의미 없어요. 자, 다음 두 번째 이 재산세도요 표준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법에서 정해놓은 기본율을 써야 한다 다만 그게 여의치 않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그런 게 있죠 또세 번째 중과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과세율도 있다 그래서 특징적인 것만 일단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이 특징을 좀 기억하시고 세제 고그 (226주) 가면 (1번) 자 토지가 나오죠 저좀 쉬었다가 요 어~ 어떤 게몇 퍼센트인지 한번 쭉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 요좀 쉬었다 하겠습니다.